안녕하세요. 아빠가 달래주는 알샤이니 오늘은 19번째 시간 업로드 용량 늘리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파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올리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알샤이니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업로드 용량이 얼마냐면 5메가예요, 5메가. 자기 CSV 파일로 5메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늘리고 싶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올리는, 옛날에 만들었던, 뭐지?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이 그런 경우인데, 이 데이터가 이제, 뭐 많은 데이터를 올려서, 잘안 된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옛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 다시 만들었, 용량 올렸거든요. 그때 것이 이제 마침 생일이라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서버 앞에 서버의 제일 첫 번째다가 옵션을 넣으면 돼요. Shiny Max Request Size 30-1024 사깟 2. 이게 뭐냐면 최대 용량을 30으로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30으로 늘리겠다. 뭐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것만 넣으시면 한 줄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40메가 누르고 싶다. 그럼 40 이렇게 하면 치면 돼요. 저는 이제 30메가면 충분할 것 같아서 30메가로 늘렸고, 이제 제가 만든 샤이니 앱 중에서 그렇게 한 거가 뭐 이거하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했어요. 왜냐?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그 설명을 가보면요. 어디냐 하면 요 주소가 있는데 샤이니 옵션에 가보면 샤이니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요. 디폴트 값은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전처럼 옵션을 걸어주면 됩니다. 요 문구는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 넣어놓겠습니다. 카피해서 카피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브 있잖아.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바로 밑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